안녕하세요, 철욱입니다. 아, 제가 또 미니 요 은용이라고 황금용이라고 제가 또 들고 나왔는데, 얘도 제가 그냥 포토에 그냥 이렇게 바구니에 끼워서 키우고 있습니다. 요 색상이 잎이 예쁘죠? 노란색이 들어가서 난 종류, 석곡 종류인데, 황금용이라고 합니다. 꽃이, 얘가 꽃이 아이보리색에 향이 너무 좋아요. 얘가. 요것도 미니 종류입니다. 그러니까 큰 것이라 하는 사람들은 요런 석곡 종류의 미니를, 얘는 금액도 삽니다. 뭐, 만원 정도? 합니다. 근데 좀 작은 데에서 비싸나? 크기치고는 그런데, 그래도 키워보면 그 값어치를 하거든요. 꽃도 피고 하면. 얘네도 석곡 종류라서, 물주기도 똑같아요.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, 뭐, 한 3, 4일에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, 이렇게 주면 됩니다. 얘도 수치 몇 개, 두개 정도 늘었는데, 뿌리가 조금 나와 있고, 근데, 얘는 이끼에 바크랑 이끼랑 섞어서 심어져 있어요. 뭐, 그래도 되고, 아니면 바크에 해도 되고, 근데, 작아서 귀엽죠? 예쁘죠? 괜찮죠? 석곡 종류인데 좀 다양하게 데리고 있는데, 요게 비슷한 게 은룡이라고도 있는데, 얘도 은룡 사촌? 황금룡이에요, 황금룡. 한번 키워보세요, 석곡 종류. 이 꽃들이 향이 있어서 몇개 키우면 정말 계속 키우고 싶을 거예요. 잎이, 얘도 알은, 볼보는 통통해요. 볼보가 통통하고, 잎도 너무 색감이 예쁘고, 귀엽고, 그렇습니다. 큰 거는 큰 거대로 좋고, 얘는 귀여운 맛에, 또 작은 거 맛에 키우면 됩니다. 짠! 이게 저도 이거 화분갈이 안 하고 얘들은 그냥 나눠도 상관없이 뿌리가 밖으로 나와도 되니까 한번 키워보세요. 얘는 또 가게 가면 다 있을 겁니다. 초롱입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